비트코인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에요. 지금 현재 1억을 넘기고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 중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비트코인 사시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왜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6월 안에 5만% 상승할 코인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뜨거운 현재,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수천억을 벌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번 공무원부터 코인으로 3,600억가량 벌어들인 한국인까지. 얼마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무려 3일 만에 1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이 1억 원마저 돌파하면서 대불장이 펼쳐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 제가 왜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남들 수익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사지 마라. 사실 정확히는 비트코인 지금 사긴 너무 늦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월등히 상승할 전망이라는 기관들의 분석과 함께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구글 검색 1위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죠. 현재 비트코인이 급등함에 따라 은행권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개설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돈나머니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30억 원을 돌파할 거라는 예언을 했죠. 자,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의 현재가는 1억. 캐시우드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에 30억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남은 6년 동안 30배 증가한다는 말이죠. 정말로 캐시우드의 말처럼 30배가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가 시드를 1,000만 원 넣어뒀다면 2030년에 3억 원이 되겠죠. 사실 이거면 집도 사기가 힘들어요. 포르쉐 한 대값 뽑고 마는 거예요. 아, 물론 시드를 더 크게 잡으면 수익은 더 커지겠죠. 비트코인을 1억 원 매수하면 6년 뒤엔 성수동 트리마제에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6년 동안 비트코인에 담아둘 1억이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인생을 뒤바꿔줄 만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레미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레미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하던 시절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금 1달러라도 구매해두면 10년 뒤에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밝혔었어요. 결국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고 백만장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데, 그는 아직도 여전히 열심히 코인 투자를 하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에 성공을 했고 그 누구도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에 투자를 꺼려했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고, 그가 지금 어떤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지죠. 그는 현재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속한 테마는 바로 밈코인이죠. 밈코인은 유행이나 농담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뜻해요. 커뮤니티 코인이라는 건데, 이 밈코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 한 마리 입양하고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 트윗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시바이누 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투자자는 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00일 만에 7조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무려 77만 배의 수익을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남긴 트윗 하나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상승폭 덕분에 우리는 5,000원, 만원이 커피 한두 잔 값 정도의 적은 돈만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빈치 제레미 이야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세 가지였죠. 초기 투자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밈코인이었는데요. 우리가 밈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밈코인의 특징에 빗대어 본다면 아직 급등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겠고,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는 적은 돈으로 인한 낮은 리스크로 해결이 되고 높은 상승률로 인해 인생을 뒤바꿔줄 수익을 내게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밈코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밈코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이미 한 차례 폭등을 겪고 나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투자했다간 5,000원,
만 원이라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 차트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밈코인입니다. 시총 무겁지 않고요. 유명 기업과 관련이 있고 전문가들은 6월 안에 5만%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니까 빠르게 5천원이라도 담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유료 불법 단톡방과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 사기업자들이 이 소중한 꿀정보 가로채서 유료로 비싸게 거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서 더 이상 꿀정보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금전적 신상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676-1636으로 성공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댓글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공 문자 완료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드린 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사기업자들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댓글, 문자 전부 해주셔야 제가 믿고 정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거나 문자를 보내주신 휴대폰 뒷 네 자리와 댓글에 적힌 숫자 네 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 꿀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